안녕하세요. 잘생긴 오라버니들 그리고 예쁜 언니들 끝까지 영상 보시고 약간의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저의 스타렉스 캠핑카 소개를 해봅니다. 톡톡 튀려고 바다와 파도를 연상하도록 시온 캠핑카에서 파밀라운 도세를 했는데 포카리 홍보 차량이 되고 말았네요. 포카리에서는 월급도 안 주는데 장말 헐 입니다. 캠핑카 내부는 예쁘게 나름대로 돈 안 들이고 꾸미고 있는데 한번 보세요. 바다 칼라는 자작으로 제가 만들었고 캠핑카 내부 가구들은 해나름 캠핑카에서 제작했습니다. 이제 마이크를 오방방 오라버니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해나름 캠핑카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 아래는 이렇게 외부 테이블이 나와서 사용하기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 원래는 이제 이 칼라인데 제가 좀 칼라를 좀 바꿔봤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전기 시설이 있습니다. 전기는 뭐 300이든 600이든 원하는 대로 옵션으로 하시게 되면 되고요. 여기는 긴 수납장 있고 여기도 수납장, 저 앞에도 수납장, 모두 수납장입니다. 그리고 TV도 달려 있고 전기는 저는 450A 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산철, 그 다음에 인버터 3kg, 주행 충전기는 알터에서 이제 그 튜닝을 해가지고 시동 걸었을 때 80A씩 충전이 인산철 이쪽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주행 중에는 한 110, 120 정도가 충전이 되게끔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철에는 이제 무시동 히터가 있어야 되니까 무시동 히터가 장착이 돼 있고, 저 앞에 옛날에는 그 수전이 있었고 냉장고도 있었는데 좀 더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수전을 빼고 새로 샤타도우라든가 이제 요 위에다 냉동고에다가 에어컨을 올릴 생각에 저렇게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올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다이소에서 미끄럼 방지 패드, 이게 진짜 확실하게 최고입니다. 고바위 올라갈 때나 급브레이크 밟았을 때도 끄떡없는 누군가 아르켜줘서 이걸 구입하게 됐는데 진짜 좋아요. 요 밑에는 다 수납장입니다. 다 수납장. 위에서 오픈하면 좀 불편할 것 같아서 요 아래다가 새로 이렇게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매트는 신발 신고 올라왔을 때 흙먼지가 아래 떨어뜨리지 않도록 이렇게 해놨는데, 역시 다이소에서 고양이 매트를 3,000원인가 5,000원인가 사갖고 했는데 의외로 실용적입니다. 여기는 이제 신발 신고 올라갈 수 있도록 역시 다이소에서 사다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요거는 확장판이죠. 확장판을 폈을 때는 이제 180 넘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앞에 이렇게 커튼을 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역시 다이소 제품입니다. I love 다이소. 네, 트리밍 작업, 엠보싱 작업은 딴 데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물 마실 때, 커피 마실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저기 DC마트에서 구입을 해서 이렇게 해놓고, 여기 지금 커튼이 사이드에 좀 지저분해서 요 안에 이제 물건들 많이 갖다 놓죠. 근데 지저분하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역시 다이소에서 하나하나 사다가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요것도 이제 햇볕이 비치면 요걸 클러서 이렇게 쭉 아래로 내릴 수가 있는데, 역시 다이소에서 1,000원인가 2,000원 주고 산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모기장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이소는 가격도 싸고 하니까 잘 활용을 해서 추가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는 것도 좋겠죠.